닭꼬치, 오리고기, 콩나물. 핫도그 진짜 맛있어요. 핫도그 엄청 맛있어요. 장어국. 몰라요. 장어국이라고 있는데 그거 1학년 때 모르고 먹어봤다가 아니 진짜 입 사라질 뻔했어요. 너무 맛없어요 그거. 김치를 안 먹어요. 콩나물. 다 김치찌개. 그거 제가 좋아해요. 엄청 좋아해요. 저도요. 엄마는 안에 돼지고기 넣고 어떨 때는 참치 넣고 어떨 때 생강유주 넣어서 어떨 때는 김치랑 원래 김치찌개. 원래 김치찌개인데 돼지고기 넣을 때도 있고 많아요. 막 생선 넣을 때도 있고 참치 이렇게 넣을 때도 있고 네모만 넣을 수 있어요. 안에다가 동그랑땡이나 이런 거 넣어가지고 끓일 때도 있고. 그리고 다 먹으면 또 느끼하는 건 김치 있고 아이돌 샌드위치, 아이돌 샌드위치 그리고 치킨, 양념 닭다리 하나 그냥 후라이드 닭다리 일단 아이돌 샌드위치 한 것도 안 먹어봤는데 맛있을 것 같아. 아, 딴 거 다 먹어봤구나. 당연하지. 이거는 마카롱이에요. 원래 마카롱 안 나오고 원래 하나만 주잖아요. 그래가지고 네 개 그렸고 이것도 꿈의 음식이에요. 그리고 이거는 닭튀김이 아니라 이거는 바로 내버려. 양념튀김이에요. 이거는 당근이에요. 원래 당근 하나밖에 안 주잖아요. 근데 두 개 그렸어요. 이거 자르면은 아주 많아져요. 근데 이거 돈가스예요. 원래 이거 안 잘라주는데 이렇게 길게 잘라주잖아요. 제가 이렇게 잘라주겠어요. 저는요 당근. 당근이 제일 나. 지금 딴 거는 지금 외계에서 왔어. 아 뭐래? 끝까지 좀 마셔줘. 빼주세요. 오늘도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.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. 그럼 안녕. 급식 주세요. 마카롱은 한 개만 주세요.